계란은 아연, 인, 철분이 풍부해 성장기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그 외에도 셀레늄이 20%가량 포함되어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들어있어 심장질환을 예방합니다. 그 밖에 피부, 뼈, 두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공복에 먹어도 위를 자극하지 않아 부담 없는 식재료이기도 한데요. 아침마다 계란을 먹을 경우 식욕을 억제하고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맛있고 영양 가득한 계란국 레시피 시작합니다. 물 1리터에 코인 육수 3알을 넣어주세요. 코인 육수가 없으신 분들은 멸치로 육수를 내셔도 좋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재료를 손질해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인 계란 2개를 풀어줍니다. 마늘은 2-3알을 편으로 썰어주시고 양파 중짜리 반개도 썰어줍니다. 저는 아주 작은 사이즈로 2개 썰어줬습니다. 육수가 팔팔 끓으면 마늘과 양파를 넣어주세요. 파를 썰어주시고 끓는 육수에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불을 꺼주시고 풀어놓은 계란을 둥글게 원을 그리며 부어주세요. 옆에 고인 거품을 걷어주시고 드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후추를 뿌리셔도 좋습니다. 정말 요리하기 쉽고 영양 만점인 계란국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